공부는 이뭐 서원, 대원을 일으키는 발심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이 발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심. 그거는 줄이면 발보리심. 그래서 금강경 공부를 압축해서 질문을 던진 내용을 한번더 되새겨 보라고. 끝까지 금강경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킨, 이렇게. 마음을 쭉 일으킨데 뭐냐면 여기에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 보리 여기 깨달음이 있네. 보리심이야, 보리심. 이게 줄여서 발보리심. 더 줄이면 발심. 이 보리심이 뭐냐면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보리심. 깨달은 사람 마음은 뭐냐면 연결된 우리라는 거야, 연결된 우리. 네? 전체가 한 몸이라는 거야. 즉, 둘이 아니라는 거야.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은 사람,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킨, 이 발심을 일으켰다는 게 이게 바로 성불이야, 성불. 부처행이다. 이게 바로 부처행이다, 부처행. 그래서 발심이 성불이다. 이런 게 있는데, 화엄계에도 초발심시 변정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정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때는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특별하게 다른 동작을 취하지 않더라도, 아이고,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네. 농사를 안 지으면 밥도 못 먹네. 이렇게만 하고, 그럼 다잘 돼야지 내가 잘 되네. 이러면 똑같은 마음으로 가본단 말이에요. 뭐, 다잘 돼야지 내가 잘 되네. 그게 바로 발심이단 말이에요. 그런 이쁜 말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서원. 일체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서원이란 이쁜 말로 포장한 거지. 아이고, 공기 덕분에 숨 쉬고. 농사 안 지으면 살 수도 없고, 그럼 다 돌봐줘야 내가 사니, 그럼 다잘 돼야 나도 잘 되네. 요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마음을 먹으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먹은 그걸 관점이라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지금 뭐 무슨 동부를 닦아서 수담, 사담, 안함, 아랑 가도 저절로 싹 해결이 된다. 즉, 따로 내가 있다는 상태에서 니를 괴롭히던 집착들이 자연히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 모든 집착은 따로 내가 있다는 데부터 출발하거든. 그런데 내가 출발을 다 함께 잘 돼야 되겠다로 출발해 버리니까 그게 싹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즉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로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가본단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발심,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를 쭉 끌고 가는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네가 내부터 잘 돼야 되겠다, 내만 잘 돼야 됐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전체가 다잘 돼야 됐다는 마음을 먹어봐라. 그럼 전혀 그동안 네가 막 너를 괴롭혔던 막 욕심, 성질 이런 게 저절로 다 해결된다 이 소리예요. 전체가 잘 돼야 되겠다 하면 저절로 내만 잘 되자는 그 아상이 내려놔지게 된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따로 나가 있다는 생각을 딱 해결해 주는, 즉 제일 단단한 다이아몬드는 제일 단단한 다이아몬드로만 그게 뭐예요? 해결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다 자르면 다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도 일부러 그런 단어를 써놓은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따로 나가 있다는 그 단단한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은 역시 따로 나가 있다는 그 분별심을 내려놓아 버릴 때 또 다른 단단한 지혜가 나와서 그 지혜가 따로 나가 있다는 그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아주 쉽게 이게 따로 나가 있다는 이 나를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수는. 그래서 전체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라.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발심이고, 이게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마음먹은 서원, 발심. 이게 전체가 다 행복하도록 하자는 발심을 내는 첫 단추가 이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는 거지. 이걸 나오면 끝인데. 왜? 다 함께 잘 살자 하면 그때부터 끝났어. 왜? 내 개인적 욕심은 내려놔지니까.